골목인 것 같아. 골목식당인데요, 선생님? 이거 아주? 그러게. 진짜 골목식당인지? 진짜 식당이잖아? 식당이 진짜 어디서 해주시나 본데요, 선생님? 3년 밥상 모임. 아. 아, 식당인가 보다. 3,000원이구나. 공깃밥 무한리필. 김치찌개만 하네요, 선생님. 3,000원에 어떻게 김치찌개 파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요즘 얼마예요, 김치요? 9,000원에서 만 12,000원에서 9,000원 사이 아니야? 들어보자 일단. 오요요요, 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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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네, 제가 시켰습니다. 네, 제가 시켰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공인 전문. 아, 신부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부님이시네요. 신부님이시네요. 예,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청년밥 식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문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한 청년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세상과 청년들 사이에 위치하면서 문간방과 같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곳이 되자. 그냥 얼굴에 선함이 가득 묻어 계십니다. 신분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8년 차입니다. 8년이요? 와. 그 의뢰, 정확한 의뢰 내용이 그러면 뭐? 100명의 오늘 김치찌개 끓여달라는 건가요?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집밥을 청년들한테 제공해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가진 자본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가지 메뉴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자주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식당에는 메뉴가 한 가지뿐이라 늘 그런 게 좀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 재료인 김치를 가지고 또 색다르고 더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팝빙수 안 들어가세요. 오 마이 갓. 팝빙수 같아, 팝빙수. 와, 손쉽게. 쟤 손이 빠르구만. 한 방에 끝내버렸어. 손 시려. 오우.
그러면 나는 김치를 꺼내올게. 원래 이거 두 개로 두드리는 거야. 나다다 이거. 난타를 시작해 볼까. 해타. 와 대박. 야 너 죽됐다 야. 근데 종원 형님 딱 오셨는데 야 누가 이렇게 잘게 썰을 해. 아 이 먹는 식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형주야 씨 또 누구지 씨. 근데 난 종원 형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난 기분이 너무 좋아. 너도 변태다. 약간 덕담해주는 거 같아. 큰 삼촌 끝났어요. 난타? 제 이막이 오릅니다. 다음 공연 세팅 중. 이번 주제. 아.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싫어하게 돼. 아, 자, 만두피 김치 완성.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했다,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네. 아씨 은근히 뭘 많이 샀어. 와, 야. 벌써 맛집 냄새 난다, 보현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잡내 안 나고 고소한 맛만. 신기하다. 당면 물에 불렸어? 예. 됐네. 야, 근데 좁은 데서 하니까 진짜 무슨 장사하려고 좀 모인 것 같아. 나 오늘 장사 안 할래. 와, 경표는 노래 연습을 따로 하는 거야? 어? 그 노래 원래 뭐지? 나 오늘 집에 안 가. 너 원래 가수야? 저요? 어. 저 홍서범인데요?
너는 배우잖아. 1973인가 19 뭐로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저요? 저 1988. 그래, 그걸로 시작했지. 아니죠, 저 시작한 지는 한참 됐죠. 그 전에도 했었어? 그럼요, 저 2010년에 데뷔했는데. 아, 너무 웃기다. 뭐 했어? 예능했어? SNL도 하고 요 SNL도 많이 했었어요. 시트콤도 하고. SNL로 시작해서 개그맨이야? 아니 아니, 그 데뷔는 배우로 했는데. 저 죄송한데 이거 첫 회 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끝나는 마당에. 마지막이 그래도 알고 끝나야지. 알고 그렇지. 야, 씨, 서로 정체성은 알아야지. 난 사업가야, 사업해. 저는 제작자예요, 제작자. 아, 그래? 저도 닭장사입니다. 전 대리기사입니다. 아, 웃기다. 야, 주방이 작으니까 토크가 되는구나. 어? 아주 재밌네, 그냥. 다진 김치 좀 줄래? 무거워요. 이거 두 개씩이나. 아이, 물 뺐구나. 하나에 하나씩.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만두피 됐네. 옥지다, 옥지. 역시 텐션이 달라.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비법인 거야. 들깨가루 넣는 게 비법인 거야. 껍질 깐 게 향은 더 좋은데 식감이 안 좋아. 자, 해볼까? 부추 일부러 안 넣으신 거죠? 어, 만지방에 넣어야 돼. 자, 부추. 기계만두가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반죽 할 때 부추 눈에 확 보이잖아, 안 섞이면. 그래서 한 번 더 한다. 그렇지. 자, 또 가볼까. 태극권인데요, 선생님? 어? 태극권인데요? 모든 세상은 똑같아. 맞습니다. 제 벌리스 강철이만 내 셜록트 강치 따지 나도 고화마 와, 속 진짜 많다. 와, 근데 만두 빚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빨리 해야겠다. 나도 만두 오랜만에 싸니까.
와, 벌써 시작됐네. 아니야, 테스트 해보는 거야. 간 맞나 안 맞나 봐야 되니까. 와. 이 정도 만두 크기면 1인당 3개 주면 되겠네? 3개, 그렇지? 자, 수고해. 고생했어. 야, 아니 거의 아니 만두가 거의 김치찌개인데 지금? 아 진짜로? 와 그냥 김치찌개다. 간 기가 막히게 됐네요, 쌤. 대충 했는데. 네. 야 반찬 없어도 될 정도로 짭조름해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맛있지? 응. 김치찌개 안에 들어가 있지. 부대찌개가 찌개가 들어가 있어. 이게 잘 빚어가지고 3분 뒤엔 터지게 하면 될 것 같아. 3분 터진 만두라고 써놓으면 네, 되지. 3분 터진 만두. 3분 터진 만두. 야, 이제 만두 빚어야 돼. 자, 이제 손 깨끗하게 씻고 이제 만두 시작해보자. 만두... 됐어? 찜찜 만두. 근데 선생님 저 만두 엄청 잘 빚어요. 양평 애들은 기본 만두 빚는 게 그냥 생활화돼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양평 스타일. 짜잔, 예쁘죠? 비교가 안 되지. 잘 안 붙네. 붙어요, 잘? 양평 스타일. 야, 경표에 보현아. 네. 빨리 와줘야겠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손 씻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빚으시네요. 네, 다 벌어졌어요. 예, 예. 물 발라야 될 것 같아. 만두팅 괜찮다, 만두팅. 모양이 계속 달라. 야, 만두를 잘 빚으면 이쁜 딸을 낳는다는데 지금 엉망인데 딸이. 딸이 지금 엉망이야 지금.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빠가 백피크 때 엉망을 만들어놨다 미안하다. 야 경환아. 예, 어, 미니 만두니 속을 너무 안 넣었잖아. 한입 속 만두야? 잔소리.